먼저 스낵이랑 방탄복, 자 여러분들 왼쪽 위에 봐주세요. 스낵을 먹으려면은 C키, 방탄복을 사려면은 V키. 여러분들 저의 체력 게이지를 잘 봐주세요. C 연속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연속으로 저 이제부터 무적이에요. 무적 탭키에서 V 이미 방탄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탭키에서 C 이미 체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 먹으면은 얘가 더 이상 안 먹고 자제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이번 패치가 되면서 임무를 시작하면은 스낵이 무조건 찬다고 그랬거든요. 스낵을 일단 다 먹어볼게요. 자 인벤토리 스낵 지금 몇 개 없는 거 보이죠? 여기서 죽어볼게요. 쏴주시고요. 됐습니다. 자 인벤토리 스낵 재시작하니까 다시 30kg 찼습니다. 스낵 하나 둘 셋 그리고 일반 임무 들어가 볼 거예요. 폭파 작업 같은 거 이런 거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자 인벤토리 스낵 지금 꽉 차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 정도면은 한눈에 봐도 티가 나죠. 됐습니다. 리스타트. 스낵이 지금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스낵 풀로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새 세션 찾기. 아 공개 세션 초대 전용 세션. 이제부터 저희가 생성기로 안 나가도 돼요. 여기에 바로 새 세션 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초대 세션인데 벙커 판매가 되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터사이클 클럽 한 다음에 앉을 수가 있어요. 원래 공세에서만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 초세에서 모든 임무가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재고 판매 가능하고요. 정비공이 차를 좀 더 빨리 갖다 준다고 했거든요. 정비공이 원래는 10초가 걸렸어요. 자동차를 배달하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제가 타이머 지켜볼게요. 잠시만요. 출발! 5초! 5초! 지금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LS 자동차에 아무 차나 끌고 와도 로그립 타이어 달 수 있음. 여기 있죠? LS 휠 타이어 타이어 향상 로그립 타이어 $500밖에 안 해요. 어떤 차량도 로그립 타이어를 달 수가 있다는 것. 로그립 타이어 슈퍼카 여기서 아라티프트! 아라티프트 세야. 아 채팅 비활성화 그것도 있었죠? 설정 디스플레이 텍스트 채팅 표시 꺼볼게요. 보시면은 채팅 기능이 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핵 광고 안 봐도 돼요. 어벤져 이 작품에서 일반 차량 개조 가능.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창문 리무진 코사트카 스피로우의 체프 플레어 개조 가능. 개조 체프랑 플레어 체프 달아줘야겠죠? 구비클릭 인벤토리에서 모든 탄약 구매하기. 인벤토리 탄약 전체 이 기능 추가됐고요. 새 차 나왔죠.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레전드 모터 스포츠 자동차 4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남부산 드레스 2차 한 대 브라바도 그린 우드 엘리타스의 헬기 한 대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신규 총 프리시전 라이플 이거 진짜 안 좋아요. 이거 진짜 쓸데가 없습니다. 자유 모드에서 킬 데드 없어짐 MCCO 월급 2배 이런 것들이 있고